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논현 초등학교 4학년 중2 때 김덕현입니다. 저희가 만든 작품은 환경의 중요성을 알린 고래 이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이유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있어 자연이 파괴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DC모터 2개와 서브모터 1개로 만드는데 DC모터 1개는 바닷물의 움직임을 다른 DC모터 1개로는 옆 지느러미와 꼬리, 몸에서 물을 뿜어 올리는 현상 3가지를 동시에 움직이게 하였으며 서브모터로 입을 움직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작품 내용은 낚시꾼이 쓰레기를 버려서 고래가 쓰레기를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과 잠수부가 쓰레기를 건져내는 게임을 만들어 다시 고래가 싱싱한 물고기를 먹고 행복해하는 코딩과 하드웨어가 결합된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작동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페트병 쓰레기에 적외선 센서가 감지되면 화면에 고래가 쓰레기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모터 속도를 약간 향으로 하고 속도를 줄여 고래가 아파 제대로 못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고래가 쓰레기가 없으면 좋겠다고 하여 잠수부가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을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닷속 쓰레기는 제거했지만 아래에 있던 CGS가 반응하여 화면에서의 고래가 물고기를 먹이로 이동하게 되고 모터는 정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도록 프로그램하여 고래가 깨끗한 바다에서 힘차게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